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지금 소호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소호 거리를 쭉 따라서 걸어 볼 텐데요. 저의 20대의 추억이 담긴 이곳, 오늘도 2005년에 머물러 가게 생겼는데, 자, 지금 이 팬데믹을 겪은 다음에 소호는 좀 어떤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볼게요. 자, 여기서 사진도 꼭 찍으십시오. 찰칵. 여기 정말 예전에 저 20대 때 오면 여기서 항상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. 왠진 모르겠어요. 고민돼 있어요. 지금 아직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 가지고 상점들이 다 문을 열진 않았어요. 조용하고 한산하고 원래는 사람이 조금 바글바글한데 여러분과 함께 걸어보고 있습니다. 이런 게 되게 예쁘지 않아요? 뉴욕에? 이렇게 올드하면서도 볼드하면서도 뭐 그런 느낌? 사실 여기는 아무데나 딱 서서 사진 찍어도 다 작품으로 나오는 곳이긴 합니다. 이런 예쁜 옷가게들이 많은 게 특징이죠. 예쁘다. 여기 진짜 예쁜 소품들 많거든요. 그 매년 나오는 그 캘린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예쁜 거 많은데 아직 열질 않았네요. 온라인에서 사면 쇼핑비 되게 비싼데. 자, 소호의 매력은 이 바닥이 벽돌인 거, 요거 매력이에요. 그래서 하이힐 신고 오시면은 굽이 다 바닥에 껴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점. 그리고 오! 저기 아마존 포스타 스토어. 자, 뉴스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들어보셨죠? 아마존 스토어가 이 소호에 딱 있습니다. 아마존 문 안 열었나 보다.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안 열었네 아직. 여기 너무 예쁘다. 알겠어. 이제 어딘지 슬슬. 여기였어. 저 브랜드 요즘에 한국에 계신 분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. 메이슨 뭐라고 읽는 거야? 관심이 없으니까. 이거 많이 입더라고. 그래서 소호는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어요. 숨은 맛집들도 굉장히 많고. 근데 오늘 좀 잘 나오나요? 저 유튜브에 너무 뚱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호호보스. 제가 이렇게 매장이 많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쇼핑하러 참 많이 왔었는데 사실 여기 쇼핑하러 오세요? 쇼핑을 안 오시죠? 옛날에 진짜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오질 않죠. 걷기만 해도 재밌는 동네야.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게요. 지금 어디 가요? 몰라요. 그냥 정처 없이 걸어보는 거예요. 걷다가 제 감으로 친구가 이 근처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거기를 찾아가 보려고 그러거든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길치예요.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줘도 내비게이션 좀 이겨먹는 타입인데 내비게이션에 도움 없이 한번 친구의 가게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아니 친구 가게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. 이쪽 이렇게 이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쇼? 원래는 여기 소호를 쫙 돈 다음에 마지막에 친구 가게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지금 제가 너무 배고파요. 지금 걸을 힘이 없어요. 아시겠어요? 라파이에 스트리트. 아, 오
어디더라. 정말. 내비를 켰습니다. 내비게이션 없이는 못 다니겠네요. 자, 이제 사람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.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카트 커피숍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. 저기 줄 서가지고 커피 1불씩 그리고 뭐 블루베리 머핀 아니면 베이글 이렇게 해가지고 어학원 갈 때 저걸 딱 들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. 지금이야 워낙에 팬시한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팬데믹 겪으면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아기자기한 카페들 많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저런 카트, 커피숍, 핫도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이용을 했죠. 날씨가 쌀쌀해졌어요, 여러분. 그리고 가끔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마스크 왜 안 쓰고 다니냐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뉴욕 뉴저지 일대는 거리에서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는 본인의 자유고요. 실내에 들어갈 때도 다 열 체크하고 백신 접종 맞은 카드를 보여주면 가게에 따라서 그게 좀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입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그 백신 접종 안 맞은 사람은 실내에서 밥 못 먹고 실외에서 먹게 돼 있으니까 저런 저 바이러스의 원산지 막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안 놀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는 2차까지 다 맞았고 독감 주사까지 맞았습니다. 저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픈 거 싫어요. 저 비타민도 하루에 11알씩 먹는단 말이에요. 얼마나 제 몸을 챙기는데요. 3차 부스터는 아직 좀 기다렸다가 맞으려고 당장 급한 건 아니어가지고 한 11월쯤 지금 일반인도 맞을 수 있죠? 네, 11월쯤 맞을까. 독감 주사가 너무 아팠어요. 전 백신은 안 아팠는데 독감 지금도 팔에 먹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한 11월쯤 3차 부스터 샷 맞을 계획입니다.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모더나랑 존슨앤존슨 맞으신 분들도 3차 부스터 샷을 곧 맞으시겠네요. 부스터 샷은 뭐냐면요, 애기들 차 탈 때 뒤에 애들 카시트 부스터 샷 헷갈려 자꾸. 저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열정적으로 찍어줘야지. 누구란 말이야? 자, 브룸 스트릿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. 그저께까지만 해도 좀 추웠거든요. 겨울 같았거든요. 근데 어제부터 살짝 날씨가 좋아요. 걷기에 딱 좋은 날씨죠. 저 오늘 운동화도 신었다고요. 1호 가죽 제품이 참 예쁘게 나오는 브랜드입니다.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케이트 스페이드 매장. 자디그 앤 볼티에르. 저 브랜드도 좋아하는데. 이 소호에는 우리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꽤 많은데요. 저쪽에 뭐 이자벨 마랑. 저거는 그 탐 크루즈랑 결혼했던 그 배우가 그 발목 부츠 있잖아요. 그거 신고 나와가지고 이자벨 마랑 유명해졌고 그 옆에 ALC라는 브랜드도 저기도 굉장히 귀염뽀짝한 예쁜 디자인들이 많이 있고 저 ALC 신발 좋아하고요. 그다음에 그 옆에 프레임이 있어요. 프레임은 뭐 청바지라든지 이런 것도 예쁘게 뽑아내는데 여기 다 좋아하시는 브랜드 있고 뭐 이쪽으로 가면은 겨울에도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무스너클 있고 또 이 근처에 또 몽클레어도 있고 여러 이제 우리 한국 분들 또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쫙 모여 있기 때문에 쇼핑하기가 고래서 조금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딱 쇼핑을 하시고 이런 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런 거 보는 재미인 거지.
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나 이리 가고 싶은데? 이래서 길을 잃는 거야. 아니 여기는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고 이리 가면 왠지 볼 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? 아닌가? 갤러리인가 보다. 어? 웨딩드레스 샵인가 보다. 그랜드 스트리트. 나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. 친구가 있을까요? 사장님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시라 친구 때문에 알게 됐고요. 친구의 친구고요. 그래서 후보에 오시면은 이 커피숍을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 그 조금 떨어져 있죠. 근데 여기 호텔, 여기 연예인들 많이 오는 호텔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아는 분들은 잘 찾아서 오신다고 하대요. 작품, 아트 작품 같은 거 이제 그런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이렇게 여기다가 전시를 해주고